네, 안녕하십니까. 국가 R&D 전략 관련해서 에너지 환경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포스코 기술 연구원 김기수입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에너지 환경이라는 그큰두 개의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R&D의 추진과 전략이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고요. 소개를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오늘 세 분의 전문 위원들을 모시고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에너지 환경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 쪽에 조철희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조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기술인 원자력과 핵융합 쪽에 정재학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정재학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기상 쪽에 R&D 투자 방향을 발표하실 오센처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공주대학교 오세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표를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발표를 듣고 토론까지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행사는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하고요.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3월 중에 심의를 할 예정인 24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중 에너지 자원 및 원자력 핵융합 그리고 환경기상 쪽에 투자 방향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주요 정책이나 기술 또각 분야의 그런 투자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 갖다가 고려해서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마련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그 분야별의 주요 정책이나 투자의 현황, 그리고 24년도에 투자의 방향, 효율화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자리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준비가 되었습니다. 방향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진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3시부터 4시 20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각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의 각 10분 동안에 전문의 위원장님들께서 발표를 하고요. 그 뒤에 한 30분 정도의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종합적인 그런 토론을 정리를 하면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겠지만은 환경과 에너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기술입니다. 두 가지가 국가의 앞으로 R&D의 중요한 축이 될것 같고요. 저희 나라는 아시겠지만은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담당하는 그런 기술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특징을 한세 가지만 이렇게 정리하라면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R&D가 후발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에너지 환경 쪽에 그런 R&D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 후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큰 이슈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의 NDC와 CO2 감축의 목표인 NDC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R&D로만 끝나지 않고 또 국가의 그런 목표까지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R&D가 되지만은요, 그 기업에서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R&D에서 우리가 달성한 기술을 실제로 기업에서 NDC 또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그런 축이 있는데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님들께서 아마 발표를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먼저 발표의 첫 순서로 해가지고요. 조철희 위원장님께 에너지 자원 쪽에 발표를 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조철희 교수입니다.
에너지 자원 부분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정책 목표, 두 번째 투자의 현황과 여기에서 얻어지는 시사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도 투자 방향, 그리고 어떻게 한정된 예산을 쓸 것인가 투자 효율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이슈는 어떻게 에너지 안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는가, 그리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게 되겠는가, 이게 주된 이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 주요 목표는 다음과 두 가지, 탄소 중립 실현과 자원 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저희들이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군과 탄소 중립 정책 목표, 구체적으로 2030년 NDC 달성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신정부에서는 100대 핵심 기술안을 선정하였고 12대 전략 기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2대 전략기술에는 수소와 2차전지, 핵 원자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기본적으로 선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고, 각 분야별로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 일부 수립하였고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런 정책 목표와 R&D의 전략성을 확보하는 것이 탄소 중립 실현의 정책적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믹스의 경우에는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기존의 발전소를 어떻게 에너지 믹스 를 실현할 것인가,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고 무탄소 전원인 암모니아, 수소 등을 확대해갈 것인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점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 그리드에 어떻게 물릴 것인가, 전력 개통 선진화, 그리고 수소에 관한 기술 개발을 확보해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탄소 생태계 조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는 수소, 건물, 산업 등 전력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어지는데요. 각 분야에서 어떻게 효율해서 더탄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CO2를 산업에서 배출되는 CO2를 어떻게 포집해서 저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정책적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자원 공급 안정화 분야는 역시 자원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게됨에 따라서 어떻게 자원을 확보하고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제품으로 가공해서 수출을 장려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우리가 국내 자원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해외 자원을 어떻게 개발해낼 것인가, 그리고 자원 수급이 다각화로서 어떻게 폐기물로 발생된 산업 폐기물에서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추출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책적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현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 기술별 투자 효과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실증화, 상용화, 즉 기업에서 현장 적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웃컴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보급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황적인 측면에서 보는 이런 시사점을 볼 때 탄소 중립이라든가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전략 로드맵상의 명확한 임무를 기반해가지고 분야별로 실증을 포함한 연계의 강화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원 매장량의 한계가 있고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등을 고려했을 때 보호주의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급 불안정 요소가 증대될 것이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도 R&D의 투자의 전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황을 요약하면 자원 안보 확보를 위해서 자원 개발 순환 기술의 투자를 확대 중이나 산업 현장 맞춤형 정의라고 하는 데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원 수급의 다각화를 통해서 공통 활용 기술 상용화, 그리고 광종벌 기술 차별화, 재활용 재자원화 체계화 등 R&D 전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사점을 바탕으로 2024년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목표가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분야별 특성 기술 기여도 및 목표 시작점 등에 따라 혜택 상향화 기술 설명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이렇게 투자 방향을 선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전환 부분은 재생에너지 기술 시장 경쟁력 강화, 그리고 분산에너지형 전력 네트워크 고도화, 수소공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 R&D 강화에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도 2030 NDC 목표 달성에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어차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태양풍력발전이라든가 차세대 탠덤 태양전 등의 상용화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강화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고요. 안정적 에너지 공급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게 되면 기존의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물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전력망의 고안정 진흥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유휴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연료로 전환하거나 후에 이를 산업 분야에서 이용되는 섹터 커플링 기술이 이런 기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강화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일환으로서 무탄소 연료 그리고 대표적인 수소의 생산, 저장, 운반, 활용, 전주기에 걸쳐 핵심 기술 국산화 및 차세대 기술 개발에 저희들이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른 에너지 분야의 목표인 저탄소 생태계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업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이때 사용되어지는 원료와 연료를 친환경으로 바꾸고 설비를 고유화하고 그리고 혁신적인 신공정을 개발한 데 저희들이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요 관리 고유화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요를 관리, 에너지 수요를 관리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 가정, 건물, 수송 등에서 부분별로 수요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CCUS 핵심 기술 그리고 상용화 기술에 저희들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 분야의 목표는 신산업 에너지원 등 현장 수요의 광물 중심의 탐사 개발, 재자원화 지원 확대를 목표로 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 개발에서도 국내에 존재하는 일부의 광물에 관해서 활용을 제고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저희 지원하겠고, 해외에 적극적으로 자원의 개발도 적극적으로 저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정된 에너지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산업에서 소요되는 희소금속에 대해서 리사이클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유효 자원의 재활용 기술과 재제조 제품의 시장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에너지 자원 분야는 간략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중요한 그 자원이나 수소, CCUS 등에 대한 국가의 R&D 전략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 핵융합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정재학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 원자력 핵융합 분야를 말씀드릴 경희대학교 정재학 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그 순서도 앞과 동일하게 원자력 핵융합 분야의 주요 정책 목표 그리고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내년도 2024년도의 투자 방향과 또 투자의 효과성 이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 원자력 분야에서 작년에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 기술이 선정이 된 바가 있고
원자력 분야에서는 소위 그 소형 모듈형 원전, 즉 SMR과 그 다음에 선진 원자력 시스템, 그리고 원자력 폐기물 관리, 이 세 가지 기술이 핵심 기술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 정책 목표도 이러한 핵심 기술 선정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결정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2018년도에 원전 비중이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에는 34.6%로 점차 원전의 비중이 확대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확보, 또 이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있어서 원전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전 이용에 상당히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가동원전 안전성 증진을 위한 그런 투자에 기본적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의 가동과 더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용 해결료,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해서도 이미 수립된 국가 정책인 기본 계획에 따라서 관련된 쪽 지속 가능한 원전의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원전의 이용 지능뿐 아니라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투자도 지금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사항은 원전의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 이외에 이 우리나라 원전 기술 또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원자력 이용의 활성화를 또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SMR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그리고 원자력 진흥종합계획 2021년 말에 수립이 되었는데 이 6차 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되어 있는 우주 또는 해양 등과 관련한 다양한 융합 기술 또 활용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고, 또 방사선 분야에서도 제3차 방사선 진흥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그 방사선 활용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주요 정책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투자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과거 3년 동안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연간 약 5천억 원 규모의 적지 않은 예산이 원자력 방사선 또 핵융합 분야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건설 중인 기장 연구로 건설비는 제외되고 순수하게 연구개발 비용만 산정된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그 현황을 살펴보면 그 국제적으로 그 대형 원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지만 그 원전 수출에 있어서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SMR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제적인 그 원전 기술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80개 또는 일부 자료에서는 100개 이상의 SMR 설계 또는 개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술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에 계속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이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이 도출할 수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SMR이라든지 또 기존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외에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술, 관리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려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2024년도의 투자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SMR 개발 등 차세대 그 원전 기술이 점차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차세대 원전 등 원자력의 활용 기술 또 이와 관련된 안전 기술 쪽에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원전 이용 이외에 이 방사선 이용 지능 또 이 핵융합 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반 기술들 또 이용 기술에 대한 확보
또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차세대 원전 등 원자력 활용 안전에 대해서는 우선 SMR, 혁신형 ISMR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지금 강조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사업단이 출범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 그런 연구개발 내용들을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다음 세대에서는 4세대 원전 개발, 즉 비경수형 원자로 기술 개발이 또 중요성이 그 대두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4세대 원전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용 해결료 또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투자, 또 이 사고 예방 대응 기술도 마찬가지로 가동 원전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투자가 강조될 그럴 예정에 있고요. 이 이외에 방사선 이용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사선 이용 기술에서 벗어나서 이 희귀 난치성 질환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사선 이용, 또 환경 문제, 즉 예를 들어서 폐플라스틱의 환경 오염 문제와 같은 타 분야와의 융합 기술 쪽으로 이 방사선 이용을 확대하고 또 집중하는 그런 투자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 대형 가속기 시설과 같은 방사선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개발, 또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이용에 대한 부분들, 또 핵융합 부분에서는 2025년도 최초 플라스마 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의 건설 운영에 대한 참여 지원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공백 기술과 융합 기술에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각종 많은 그 이 예산 투입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필요성들, 또 여기에 대해서 이 효과성을 증진하는 부분 이외에 한정된 재원의 투자 효율화를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원자력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 기초 원천 기술, 즉 과기부가 주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적인 이용, 즉 산업통상 자원부의 역할이 있고, 또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안전규제, 이 세 가지 섹터가 모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처 간에 서로 협조가 비교적 좀 완벽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사용해결료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혁신형 SMR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기타 분야에서도 이 부처 간 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핵융합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도에 이 최초의 플라스마 발생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핵심 기기의 납품이라든지 제작, 또 인력 양성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2025년도 최초의 플라스마 형성의 즈음에서 이 앞으로의 이터에 참여하는 방안, 또 이 분담금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원자력은 두 가지의 키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그 폐기물, 예, 그쪽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 두 개만 우리가 R&D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친환경 기술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각각 10분씩 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환경 기상인데요.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세천 위원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 기상 그 R&D 투자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과 똑같이 주요 정책, 예, 주요 정책 목표와 그리고 투자 현황 및 시사점, 그리고 24년도 투자 방향, 그리고 이를 통한 투자 효율화 방안, 이렇게 같은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기상 소위의 경우 주요 정책 목표는 다양한 국가 기본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R&D 전략 로드맵,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목표는 지속가능 녹색사회 조성으로 수립이 되었고요. 그 총괄 목표를 위해서 4개의 환경안전망 구축,
건강한 국토생활환경 그리고 순환경제로 전환 그리고 맞춤형 기상서비스 구축 이렇게 네 개의 주요 정책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 그리고 환경보건종합계획 환경기술개발추진전략 등에 의해서 환경분야 기술 수준을 최고 기술국 대비 2030년에 90%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유해인자 저감, 관리, 환경보건 등 기술 고도화 및 환경산업기반 육성 등을 통해 친환경 서비스를 제고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국토생활환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기술개발기본계획 그리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그리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등에 의해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에 35% 저감 그리고 환경기초설비 non-CO2 배출량을 32년까지 약 50%에서 감축을 위해서 대기후의 물질 통합관리, 수자원 안전성 확보, 생태계 회복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국토 생활환경 기반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환경제의 순환입니다. 순환기술 전환입니다. 자원순환 기본계획,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 전략 로드맵,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등에 의해서 폐기물 국내 발생량을 27년까지 약 20% 감축을 하고 그리고 27년까지 폐기물 순환 이용률을 82% 달성을 하기 위한 폐기물 저감 및 고부가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이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기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 기상 R&D 중장기 추진 전략에 의해서 선진국 대비 27년에 기술진을 약 96.2% 달성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기상 기후 정보 분석을 통해 예보 정확도 향상 및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이상 기상 기후 대응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의 현황은 현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저감, 관리,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기술에 투자 확대 중이지만 사실 민간이 체감하는 실용 실증화 연계 촉진은 다소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환경기술 혁신, 그리고 탄소 중립 이행 기반 마련 등을 위한 민간과 협업하는 공공기술 개발 중심의 R&D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현안 해결에 대한 국민 요구와 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공성이 높은 환경 분야에 전략적으로 R&D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기상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진, 태풍, 집중호우 및 이상기후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예보기술 고도화 및 기상관측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 중으로 다양한 기상관측 정보와 모델 자료를 분석한 예보 정보를 사실 생산, 제공 중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은 다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험 기상의 조기 탐지 대응 역량 제고, 지역 대상별 세분화된 기상 정보의 제공, 그리고 예보, 신뢰성 향상 등 국민 생활 밀착형 R&D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따라서 지진 경보 발령 시간 단축, 폭염 한파, 건강 역량 모델 개발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일기예보에 대한 국민 체감도 만족도 및 이해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자 현황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해서 24년도 투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립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청정 대기 확보에 있어서 미세관리 종합계획의 목표인 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5% 이상 저감과 그 다음에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6년도 26 마이크로그램 퍼 큐미터에서 24년도에 16 마이크로그램 퍼 큐미터까지 감축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 초미세먼지 저감 촉진을 위한 배출 저감 관리 등 미세먼지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용 실증 R&D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석탄 발전, 선박 사업장 등 주요 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 관리와 매립지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에 대한 R&D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농축산 등 생활환경 공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과 미세먼지 관리 체계와 질병 예방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 환경 조성을 위해서 폐기물 안전관리와 재활용 고도화, 물, 토양, 습지 생태계 기능 향상 복원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 분야의 경우 의료 폐기물 안전 처리와 미래 발생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 처리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물환경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수도 기능 고도화를 통해 먹는 물 안전 강화와 하폐수 처리 공정 혁신, 수생태계 건전성 확보 등 수질 개선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생태 환경 분야의 경우 지속 가능한 습지, 산림 등 생태계 가치 평가 및 맞춤형 생태 환경 구축 등 탄소 흡수 증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중 환경에 있어서는 토양 문제의 효율적인 대응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 오염 정화 실증 등 지중 환경 스마트 기술 가도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서 환경유해인자 관리,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녹색 유망 녹색 기업 기술 혁신 및 환경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등 환경 안전망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유해 관리 분야에 있어서 환경 물질 제품의 유해물질 저감, 생물학적 유해인자 관리, 생활공해인자 저감 및 실내 공기질 관리 개선 등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환경질환 대응에 있어서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 기반 구축 및 관리 체계화 등 환경보건 역량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산업 지원에 있어서 환경 분야 기술 혁신과 핵심 기자재 국산화, 고순도 고음용수 생산공정 고도화, 민간 수요 기반의 실용화 사업화 등 환경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상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자연재해 대응 그리고 기후변화 예측 대응 기술 확보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기상예보 관측 등 서비스 고도화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상예보 관측 분야에 있어서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향상과 기상이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연재해 예측 대응 기술 확보 등 이러한 부분에 전략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진 감시 관측 분야에 있어서는 지진 분석 정확도 제고를 위한 한반도 지하단층 속도 구조 조사 분석 그리고 지진 자동 분석 활용 연구, 정밀 관측 등 지진 감시 관측 기술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기후변화 과학 정보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점검, 영향평가 체계화 등 기후변화 완화 적응 기반 지원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2000년대 투자 방향이 있어 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방향으로 환경, 기상, 소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효율화 방향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24년도에 종료의 예정인 사업의 가시적 성과 확보를 통해서 민간 투자, 연계 촉진 등 사업 완결성 중심의 투자 내실화를 위해서 성과 활용 연계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 현안 대응, 최적 솔루션 확보 등 환경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되 R&D 성과를 연계한 사업화 촉진 등 R&D 활성화를 제고를 하고요. 환경 기술 우수 성과와 우수 성과의 사업화 역량 확보 등 환경산업 생태의 기반 강화와 민간 투자 연계 촉진을 통해서 성과 관리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시급성, 활용 품목의 대외 의존성을 고려한 R&D 필요 분야 선별 지원 등 투자 전략 강화를 통한 핵심 기술별 선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 기상 분야별 요소 기술 품목 중요도 그리고 기술 수준,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현장 수요 기반 맞춤형 R&D 지원 등 투자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진단층 연구, 폐자원 재활용 등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이런 R&D 분야에 있어서 R&D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업융합 강화를 통해 기술 개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부처 협업 연계 협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처별 R&D 사업의 목표 대비 성과 점검, 실질적 협의체 운영 방안 점검 등을 통해 중복 투자 사전 검토 및 상호 연계성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환경 기상 소위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으로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과 기후 쪽에 발표를 해주신 것은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미세먼지랄지 아니면 기후 이런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 R&D를 통해서 좋은 기술이 나오고 또 실제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연계가 되어가지고요. 미래 산업과 그다음에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의 발표를 일단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에너지나 환경 쪽이 너무나 큰 분야라서 이게 이쪽에서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방향성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발표에 이어서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토론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두 건씩의 그런 질문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일단 답변을 좀 드리고요. 그 외에 현장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들을 쭉 이렇게 질문들을 저희들이 쭉 리뷰하면서 저도 아마 예상을 했지만은요, 맨 처음에 아마 이 질문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뭐 국가적으로 CO2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그 CO2에 관한 그 입수인데요.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한데 R&D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2050년에 카본 뉴트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2030년에는 지금 2018년도에 저희들이 대비해서 30%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타겟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R&D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IA 레포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타겟 시즌 두 개잖아요. 2030 NDC 달성하는 부분 하나하고 291 100만 톤인데요.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건데 2030년에는 이런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한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될 기술이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술로 또 활용도 하고요.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45% 정도를 개발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 R&D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우리 국가 탄소 중립 정책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100대 기술안을 선정해서 공포하였고 아까 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분야별로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일부는 수립하였고 일부는 수립 중입니다. 예를 들면 수소 공급이라든가 CCUS, 무탄소 전력 공급 등에서는 기존에 이미 탄소 중립 기술 혁신 로드맵이 전략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이 전략 로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부처 사업 중심에 투자해서 전략 로드맵 중심의 투자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과 예산의 투입 연계성을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략 로드맵과 예산과 정합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 그리고 기술별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어느 정도냐를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탄소 중립 R&D 예산 규모가 2조 3,450억 규모로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30 NDC 달성이 가장 큰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대략 291 100만 톤인데 우리가 사실은 각 할당된 분야를 보게 되면 전환 분야가 900만 톤 정도 되고요. 산업 부분이 38 100만 톤, 3800. 그리고 수송 부분이 37 100만 톤입니다.
그리고 수치로 따지면 전환 부분에서 발전 부분에서 44%를 줄여야 되고 산업 부분에서 15%, 수송 부분에서 38%를 줄여야 돼요. 따라서 이 각 부분, 예를 들면 전환 부분에서는 대형 풍력 발전기라든가 대형의 신규 태양 전지 상용화라든가 수전의 장치를 개발해 낸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산업 부분에서는 각 부분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발전을 포함해서 산업에서 대형 보일러에서 나오는 CO2를 어떻게 포집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수송 부분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포함해서 어떻게 친환경차를 보급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업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업화까지 꼬리를 물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예, 24년도에 국가 R&D의 가장 큰 변화가 임무 중심이라는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 저희들이 가장 근접한 게 NDC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그 R&D의 기술이 NDC의 감축으로 그렇게 직접 이어지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일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쪽은 탄소 중립은 그 국가의 R&D와 산업 간의 연계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그런 형태의 R&D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CCUS나 그 외 수소 등 큰 그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R&D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좋은 아웃풋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NDC의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쪽에는 것도 제가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쪽도 이제 리튬이나 뭐 NCM 뭐 이쪽으로 해서 자원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자원들이 없어서 또 배터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또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R&D의 계획 및 대책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정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비분해가지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바이오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후변화에 잘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도 2차 전지의 중요성을 굉장히 저기 강조했죠.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2차 전지를 선정하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기술 중에서도 고체 전해질 2차 전지도 있고 소듐 전지도 있고 다양하지만 2차 전지를 어떻게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국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의 성능을 어떻게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용할 것인가, 즉 잔존 성능의 안정성의 분석이라든가 평가 인증, 그리고 셀 모듈 팩 재활용, 그리고 유가금속 회수 등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고 2023년에 131억 정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은 기후변화라든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중요한 이슈 상황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에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생산된 소스를 가지고 제조된 배터리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그 극복해야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음극, 양극, 뭐 세퍼레이터 같은 거는 폴리머죠. 그렇지만 희소 금속 관점에서 보면 리튬, 니클, 코발트, 그리고 흑연 이런 광물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매장량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도 상당히 매장을 하고 있지만 호주, 인도네시아 등도 상당히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료의 다변화를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 필요하고,
또 공정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핵심 공정을 또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정부에서는 리사이클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왜냐하면 리사이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좋은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바이오가스를 회수하게 되면은 우리 전체 수요량의 한 3, 40%는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부분도 역시나 우리가 생산된 배터리에서, 다 쓴 유효 배터리에서 희귀 금속을 리사이클링하는 것도 가져가고, 그리고 외국에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가져가고, 그리고 혁신적으로 추출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이런 지원 체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배터리 차에서의 그 리사이클은 되게 키 이슈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 중요한 이슈고요. 비단 그쪽뿐만이 아니고 전 분야에서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그 외 부분도 다 리사이클링이 앞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쪽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업사이클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사이클을 하되 더 효율을 더 키우고 더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는 개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원자력 쪽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지난번에 언론에서 되게 큰 이슈가 됐던 국제 핵융합 실험로입니다. ITER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그쪽에 대해서 이제 이게 폐기물이 없는 친환경성의 그런 혁신적인 원자력인데,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R&D가 어떤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국제 핵융합 실험로, 소위 그 ITER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아까 그 발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ITER 사업에, ITER는 보통 그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연합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개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국제 기구 형태의 어떤 연구 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그 ITER 출범 이후에 중간에 참여를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그 연구 또 기자재 제작이라든지 납품 이런 데 참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ER에서는 이제 가장 큰 실적 중에 하나가 목표가 2025년도에 그 최초의 플라스마 발생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상용 시설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핵융합과 관련된 R&D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최전선이고 가장 그 최첨단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 업체들이 또 기관들이 ITER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주요 기기의 납품, 제작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주요 설비 중에 하나인 그 베큐움 베셀이라고 불리는 이제 진공용기를 2020년도에 국내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한 적이 있고요. 이 이외에도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전문 인력들이 그 ITER 시설에 파견 또는 채용이 돼서 현재 그 국제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이 핵융합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그런 인력 양성의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이외에 지금 막 그 상용화된 기술이라기보다는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 참여했던 그런 인력들 또 참여했던 기관들과 또 그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궁극적으로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지금 기대되고 있는 이 핵융합 에너지 기술 개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간접적으로 보면 국내 시설인 이 K-STAR 시설에서 지금 플라스마 유지 시간이 아마 30초 정도 성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우수한 연구 실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ER에 참여한 그런 성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또 국내 핵융합 연구 인프라를 또 확충하고
또 개선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25년도에 물론 불확실성은 있지만 퍼스트 플라스마 발생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3년 경에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누어서 이 ITER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처 간에 이게 이제 기초적인 이용 기술이냐 또는 어떤 상업적인 활용을 목표로 하는 응용 기술이냐에 따라서 부처 간의 역할에 대한 조정 또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의 최적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아마 개선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전의 또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SMR인데요. 아까 발표할 때도 얘기했었지만은 우리나라의 원전이 주로 이제 대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안정성과는 좀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은 SMR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게 지금의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원전인 SMR에 대한 세계적인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R&D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SMR 즉 소형 모듈형 원전 원자로죠. 이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보면 문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80개 이상 또 어떤 문헌에서는 100개 이상의 이 SMR 설계 또는 개념이 개발돼서 제한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만큼 뭐 미국에서는 이미 그 설계 인가를 받는 등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계속 어떤 공백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스마트라고 불리는 유사한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 점차적으로 이 SMR 관련된 이 국제사회의 기술 경쟁이 이제 심화되면서 이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또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2021년 9월경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했고 2022년 5월로 기억합니다만 예타가 통과해서 약 3,990억 가까운 금액의 예산이 물론 이제 민간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연구 사업에도 일부 그 특정 부처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가 같이 이 양 부처가 주관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 기초기술 개발이 아니라 2026년까지 원자로 안전법에 따른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하고 2028년까지 표준 설계 인가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그 지금 이제 최근에 설치된 그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SMR에 대한 투자가 계획대로 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차세대 원자로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경수형 ISMR 이외에 보통 용유염 리액터라고 불리는 MSR과 같은 이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올해부터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자가 시작이 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우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원자로의 개발 또 해양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원자로의 개발 등 이 다양한 기술 개발 수요들이 제시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정부에서 예산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자력 분야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요 그쪽에서도 이제 그 안정성과 그다음에 폐기물에 대한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걸 우리가 R&D를 통해서 개발한다면은 이게 이제 환경에도 물론 기여하지만은 국가적인 그런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캐나다 뭐 그런 쪽에서는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원이 없는 그쪽에다가 SMR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요. 하여간 R&D 그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인데요. 그쪽에 두 건의 질문을 또 발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쪽에 하나, 기상 쪽에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환경도 우리나라가 되게 큰 그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폐플라스틱이 근래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요. 그 외에도 많은 지금 부산물에 대한 그런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뽑은 질문은요. 지난해 11월 일회용 종이컵과 비닐봉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순환과 관련해서 정부의 R&D 투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폐기물 자원순환 R&D는 이제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조철희 위원장님께서 에너지 자원 분야를 말씀해 주실 때 폐배터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앞에 그 투자 방향을 설명해 드릴 때처럼 투자 효율화 방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부처 협력 그리고 협력 방안 체계 구축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보다도 아주 국민들이 생활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폐기물 분야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배출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배출 단계부터 이렇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이제 배출 분리를 하죠. 분리 배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분리 배출된 것들이 있으면 다시 이제 분리 그리고 선별 과정을 거쳐서 자원화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자원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재생 원료가 생산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재생 연료를 사실상 제조 산업에 바로 투입해서 사용이 되는 것으로서 이제 마든 고리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원의 수량 고리가 완료가 되는데 분리 배출 부분은 이 부분은 그 정책 분야인 것 같아요. R&D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제조 산업의 제조 원료를 사용하는 재생 원료를 사용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그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이러한 그 R&D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보면 분리 배출 선별하고 이러한 자원화 부분, 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주요 이쪽 분야에 대한 그 R&D 투자의 어떤 그 범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지금 다들 알겠지만 이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는 자원순환 즉 순환경제와 관련돼서 워낙 탄소중립 화두니까 탄소중립 문제로 인해서 순환경제가 워낙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순환경제 사회전환 촉진법이 작년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빠르면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구축이 되면서 시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R&D를 통한 기술 개발이 산업화에 접목이 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폐기물의 자원화는 가능하면 대부분이 저품질로 어떤 그 질적인 부분보다는 양적인 부분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이런 쪽으로 R&D가 많이 투자됐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고품질화, 고부가 가치 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그 기술 개발로 R&D가 점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의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분리 선별 그 단계의 기술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한 어떠한 플라스틱의 선별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순환경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폐플라스틱과 폐배터리 두 개의 분야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뭐 폐배터리 분야는 조철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 플라스틱 같은 부분을 본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폐기물의 자원화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근간인 제조산업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 같은 경우는 이미 재생원료, 그러니까 버진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재생원료의 의무 부과율이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했고 그것도 이제 유럽 규제가 이제 가기 시작하는 방향에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존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 R&D는 점차적으로 제조산업과 연결되기 위한 즉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고품질, 고부가 이러한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환경 이쪽 부분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 R&D가 전반적이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종료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사업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종료 예정 사업의 과제적 성과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화의 확산 체계를 위해서 투자도 변경될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환경 쪽의 폐기물은 재활용이 일단 키슈가 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고부가 가치와 이걸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 분리나 선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한 것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좀 그 질문 내용은 아닌데 제가 그냥 위원장으로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택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증가하면서 그런 이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이 증가하는데 좀 이게 어떻게 그게 좀 같이 가야 되는 정책이랄지 이런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은 그 R&D 그리고 정책 그리고 시민사회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R&D 쪽은 이제 산업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을 이제 R&D 쪽에 듣고 본다면 그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페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유럽 규제 때문에 바틀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식품 용기로 다시 사용하기 위한 것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식약처에서 상당히 논의가 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인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분리배출 단계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고품질로 가느냐가 결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디까지를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느냐도 상당히 논의의 중점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리배출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면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분리배출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어 그것이 적절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실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업들이 리스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기술 개발을 해서 그것을 산업화를 했을 때 그것이 시장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만 얼마만큼 프로핏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 이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바로 말씀드린 사전에 어떠한 기업들이 R&D를 진짜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국가가 R&D를 투자를 해서 사업성을 검토해주고 그 기술이 뿌리 내리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술이 개발됐는데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뭔가의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폐기물 산업은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시장 논리나 그리고 그냥 기술 개발만을 남겨둔 한다면 그 시장에 안착되기는 상당히 시장 구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데 아주 정답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정책과 R&D와 그다음에 산업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비단 환경 쪽만이 아니고 저희들 에너지나 그다음에 저탄소 이쪽이 다 아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면을 키우면 또 한 면이 안 좋아지고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연계한 종합적인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이제 R&D의 기술이 그 중심에 놓여 있고요. 그걸 하면서 사업화도 하고 정책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상 쪽에 질문이 하나 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기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세먼지랄지 아니면 기상 위험이랄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한 기상 분야의 특보나 그쪽에 대한 R&D의 투자 방향이 있으신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 분야와 비슷하게 기상 분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민 체감형 분야인 것 같아요. 기상 일기예보의 어떤 국민적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기상 분야에 대해서 R&D 투자가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상 예보 시스템이 상당히 잘 맞으면 R&D가 왜 필요하냐 이미 이제 잘 맞기 시작을 했는데 라는 논의가 될 수 있고요. 또 예보가 잘 맞지 않으면 그동안에 R&D를 투자한 성과는 뭐였길래 예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적중률이 이렇게 만족도 떨어지냐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상 분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기후 변화가 오고 또 예측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워낙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체감과도 밀접하지만 이러한 그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국가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제일 목표는 어쨌거나 국민의 이제 만족도, 체감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로 계속 그 R&D가 투자가 진행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기상 예보에 대한 어떠한 그 예측도가 뭐 이거는 그 우리나라뿐만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측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간혹가다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거나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만족도가 좀 낮게 났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위험기상 대응이나 이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험기상 대응 및 전달 그리고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 이런 R&D 체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지금 현재 뭐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탄소 중립, 결국은 이제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 위기죠. 이런 기후 변화 위기에 잘 맞는 그런 예특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R&D 방향은 이쪽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측이고요. 따라서 이제 기상 위험 기상 예보 분야가 이제 사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런 국민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기상 예보 관측 등 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수준까지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선정된 질문은 다 좀 수화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아마 질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선정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앞에서 에너지 쪽에서 얘기했지만은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소의 생산이나 저장이나 수송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쪽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소가 매우 중요하죠. 무탄소 연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린 연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수송 그리고 이용까지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어떻게 수소를 저가로 대용량으로 깨끗하게 생산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IEA 예측을 보게 되면은 2050년에 대략 한 55%는 수전해에서 공급하고 45%는 CCUS가 장착된 화석연료에서 공급되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송과 저장 측면에서 아직도 솔루션이었고 암모니아 등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연구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압으로 현재는 할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수입되는 것도 저희들이 암모니아를 고려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더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술 상태에서 볼 때는 많은 부분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이 생태계를 조성해 주느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소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고 수송과 저장에서도 또 지원을 해주고 연료 전지 등과 같은 이용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수송이라든가 지역 연립병합 발전 그리고 건축물에서의 발전 열과 같이 생산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기술 개발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도 디테일하게는 보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다각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라든가 생태계 구축,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R&D 측면에서는 역시 수전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료전지를 거꾸로 돌리는 수전해 장치 개발 그리고 메가와트급 수전해 장치 국산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암모니아를 제가 알기에는 중동에서 지금 수소를 생산해서 CO2 포집 장치로 저장하는 우리 블루수소가 생산되어지고 블루수소를 쉽 암모니아로 전환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많은 관심들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조금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상으로 저기 질의응답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일단 뭐 중요한 것들만 제가 발췌를 해서 이렇게 질의응답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요 추후에 저희들이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들으셨겠지만 이제 에너지, 자원, 그리고 원자력, 핵융합, 그리고 환경, 기상 쪽에 그렇게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키워드로 좀 뽑은 게 생태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생태계가 안 되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그런 기술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국가 R&D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걸 좀 그 키워드를 한번 제가 쭉 정리하면 에너지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의 그 수소와 CCUS 리사이클링 것 같습니다. 이제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기술이 하여간 그쪽의 키가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산업까지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NDC와 직접 연계된 그런 임무 중심의 R&D가 꼭 그 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또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자원이 없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집중해야 될 또 지금까지 집중했던 그런 분야인데요. SMR이나 그 ITR 같은 그런 신기술의 또 하나의 그런 큰 그 국가적인 에너지의 소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폐기물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것도 저기 단기적으로는 폐기물도 우리가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환경과 기상에 대한 그 토론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안전도 결국 기술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에 대한 이슈,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또 최근에 터키에서의 지진이 있었지만은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예지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한 가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중간에 한번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리사이클도 저희들이 생각하면은 배터리에서 우리가 희귀 금속이나 자원을 추출하는 것들 기술로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CO2가 나오고 환경적인 그런 부산불이 나오고 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합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이게 또 앞으로의 R&D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생태계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에너지나 환경 쪽의 그런 기술들은 그 이게 지속하려면은요 경제성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R&D로 끝나고 결국에는 기업에서 또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기술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성까지 확보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은요 그 스케일업 그러니까 R&D에서 우리가 랩 단계 또 파일럿에서 이렇게 검증을 하지만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CO2 감축이나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업 기술로의 확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기업이 또 적극적으로 그쪽에 관여를 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임무 중심의 그런 R&D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에 제가 키워드를 그 중심을 보면은요, 일단 글로벌 에너지의 공급망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로서 에너지에 대한 안보를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한 부분만의 그런 이슈는 아닌데 탄소 중립입니다.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아까 발표하셨지만은 100대 기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해서 실질적인 CO2와 또 국가의 그 NDC까지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아까 원자력 그쪽인데요. 그쪽은 이제 혁신 기술을 확보해서 상용화를 갖다가 조기에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그런 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환경 쪽도 이제 쉽지는 않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그 정책이나 기술과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계된 시스템 생태계가 그게 돼야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환경이랄지 국가의 어떤 그런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시간 20분 동안 이렇게 토론과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4년도에 저희 R&D가 좀 과거와는 다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요. 또 국가의 그런 그 NDC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임무 중심의 R&D로 아마 거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추진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공청회 한 이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요. 과기정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안건으로 이걸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초순에 2차적으로 이걸 협의를 하고요. 최종 안까지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자문회의에 운영위에 산정을 해서 3월까지 안건을 갖다가 완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은 각 부처에 통보를 하고요. 부처의 R&D까지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4년도에 그 R&D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의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